어이없게 당하는 일은 없다! 닥터 스트레스! 우리의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틀! 먹고 마시자! 어젠져스는 매일같이 음식을 시켜 먹으며 먹고 마시고 즐겼어! 누구세요? 택배맨! 오, 택배맨! 택배 왔습니다. 어젠져스는 갖고 싶은 물건들을 마구마구 사들이며 즐기고 또 즐겼어. 그러는 사이 쓰레기는 늘어갔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뭘 살까나?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무슨 일이야? 뭐지? 나가보자. 그래. 그래. 가보자. 어느새 버려진 수많은 쓰레기는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어. 쓰레기 천지잖아. 넌 누구냐? 난 쓰레기 몬스터! 너희가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괴물!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저런 악당이 탄생하다니! 쓰레기 가스 발사!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 쓰레기 발사!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다니!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 굿맨! 쓰레기 추가! 다시 발사! 어젠져스는 쓰레기 몬스터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하고 말았어. 몬스터가 그렇게 강해? 그럼 쓰레기가 쌓이면 무시무시해져. 아니 근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깨끗하게 치워주시잖아. 응.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 왜? 그치?
환경 미화원 분들이 깨끗하게 치워주시지. 깨끗하게 치워주시면 문제될 게 없나? 뭐야, 무시무시해진다면서. 그치. 그게 그러니까.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쓰레기 몬스터 딱지. 쓰레기 몬스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난 지구예요. 아야야. 아, 지구. 어? 그런데 어디 아파요? 네, 지구에 점점 쌓여가는 쓰레기 때문에 난 병들어가고 있어요. 네? 먹고 버리고 또 먹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집집마다 나라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아주 많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걱정하지 마. 깨끗하게 정리될 테니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태워서 연기로 훨훨 날아가면 돼. 훨훨. 훨훨. 난 날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 마.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땅에 묻혀서 푹 자면 되니까. 우와, 다행이다. 우리도 드르렁.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쓰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재활용 쓰레기거든. 정말? 다시? 와우! 쉬운데! 예! 좋겠다. 쓰레기들은 들뜬 마음으로 각자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난 언제 땅에 들어가서 자려나. 너보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왔거든. 아니거든. 나 먼저거든. 내가 먼저 왔거든. 내가 먼저 땅속에 묻혀야 돼. 너도 이곳으로 왔네? 응. 태우는 소각장에 쓰레기가 많아져서 다 태우기 힘들다고 여기로 보내줬어. 우리 그냥 같이 땅속에 묻혀서 푹 자자.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우와, 산이네, 산. 우와. 이미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이죠. 쓰레기는 줄지 않고 계속 늘기만 합니다. 계속. 그럼 계속 땅에 묻으면 되잖아요. 지구에 있는 땅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아,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내가 병들어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린 언제 땅에 들어가는 거야? 한참 기다려야 돼. 우리 차례는 아직 멀었어. 뭐야? 너희들도 여기로 왔네? 재활용되지 못한 거야? 응, 제대로 분리배출 안 한 바람에 여기로 휩쓸려 왔어. 떨어버렸어야 했는데 이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는 바람에 다시 쓰이지 못했어, 영! 깨끗하게 사라지고 싶었는데. 그래,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았어.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만 간다면 우린 참을 수 없어. 우린! 삐뚤어지 태자! 지구를 뒤덮은 쓰레기는 결국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더러운 쓰레기 속에서 살아야 하고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슬픈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 안 돼요, 안 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지구 지키자! 가자! 가자! 누나 누나! 나 새 장난감 안 사고 그냥 이거 갖고 놀래! 와 우리 어떻게 엄지척! 엄지척! 근데 누나! 응? 어젠져스는 어떻게 됐어? 쓰레기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했어! 여기에 그린 파워를 모으면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돼! 그린 파워! 오자! 근데 그린 파워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를 줄여야 돼. 어젠져스는 그린 파워를 모으기 위해 장을 볼 때는 꼭 장바구니를 사용했어. 배달 음식도 줄이고 일회용품도 최대한 쓰지 않았어. 그러면서 점점 쓰레기를 줄였지. 어젠 졌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긴다! 너흰 절대로 날 이길 수 없다. 천만의 그린 파워! 쓰레기 몬스터가 사라졌다! 결국 어젠져스는 쓰레기로 뒤덮였던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바꿔놨대. 어젠져스도 엄지척! 그래, 우리도 어젠져스처럼 지구를 지키자! 그래, 누나! 그럼 누나, 나 이제 이 쓰레기 몬스터 딱지 주는 거야.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땅속에 모두 묻을 수 없어! 쓰레기 쌓여 지구 병들지. 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또또또. 자 그럼 계속해볼까. 지구가 병들면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못 살아. 지구를 깨끗이 지키기 위해 쓰레기 줄이자. 와 저 여기. 우와 쓰레기 몬스터 딱지 받았다. 만세. 호기심 딱지 싶은 사람 호! 호! 어서 호기심을 물어봐. 최고다 호기심 딱지 꼭 갖고 말 거야.